네,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오버워치 리그 또 이 토요일 겸 밤에 토요일 저녁에 이 오버워치 리그 없으면 또 허전하잖아요, 많은 팬 여러분들이. 그렇죠. 게다가 이 토요일이라서 여러분들 내일도 걱정 없이 또 재밌게 보낼 수 있도록 오늘은 세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경기 킥오프 클래시에서는 하위권 팀들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도는 작년에 그렇게 잘했던 팀이 이거 좀 많이 좀 상태가 예전에 비해서 좀 어려운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역시나 청두답게 또 2연승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청두의 이제 리브 선수와 네 진무 선수가 그렇죠. 진짜 딜러로서 정말 좋은 기량 보여주면서 2연승까지 올려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끝이에요? 아니 그 두 선수의 폼이 딜러 메타인데 예. 딜러 메타에서 제일 중요한 딜러 선수들이 폼이 너무 좋다. 그렇기 때문에 2연승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알겠습니다.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발리언트는 현재 3연승 중이고 자 발리언트는 이런 분위기가 나올지 좀 몰랐었죠. 왜냐면 단점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의 한계, 매번 똑같은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시도해볼 수가 없었는데 그가 왔어요. 그가 왔습니다. 맞습니다. 플렉스 탱커 마블. 마블. 그렇죠. 예, 마블 선수 하면 이 서울 다이너스티에서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하면서 뭐 메인 탱이면서도 뭐 여러 가지를 굉장히 좀 많이 섭렵을 하면서 좀 고생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 둠피스트 저희 유튜브에도 있잖아요. 굉장한 그 멋진 활약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또 그런 모습 좀 기대가 되네요. 이제 피지컬적인 부분에서나 그런 네. 운영적인 부분에서나 그 마블 선수의 그 리장 타워 거점 관리 능력 아 진짜 무슨 영화 한 편 보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도 그런 활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버워치2가 그냥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10월달이 왜 이렇게 멀리 느껴지는지 이 베타만 해도 이렇게 재밌는데 아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이 경쟁전이 없잖아요. 등급전 이런 게 없으면은 그 본 재미 한 1-20%밖에 못 느끼는 성향이에요. 이게 게이머들이 네. 이 게임을 열심히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기든 지든 떨어지건 올라가건 간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뭔가 자극시키는 예. 그 뭔가 과열시키는 뭔가가 주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또 승부욕이 또 자극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잠시 기다리시면 이제 10월 5일 약 세 달 남았네요. 이제 드디어 그날이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리언트의 3연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발리언트는 남은 경기가 4경기 그럼 최대 7점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4위권에 올라갈 수 있는 변수는 미세하게 남아있는 건데 자 이노베이션 이지한 사신 랭사 그리고 몰리 선수인데요. 최근 경기력이 괜찮아요. 이게 사신 선수가 예. 사실 기존에 서브 탱커 영웅들을 기용할 때는 꽤 안정적이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제 메인 탱커 영역의 영웅을 다룰 때 그 점이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발리언트가 그 점 그 힘 하나가 모자라서 사실 미끄러졌었던 건데 메인 탱 필요한 전장은 거의 다 잘못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예. 마블의 영입으로 사신 선수가 본인의 플레이에 좀 더 집중하고 연습을 좀 더 치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발리언트기 때문에 지금 상황 좋죠. 사신 선수의 얼굴 표정도요 지난번보다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감과 예전에 보면은 이거 발리언트는 불안한데 오늘도 불안하겠는데 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네, 시청자분들 근데... 토큰 못 챙기겠는데 그런데 요즘에 지금 보세요. 지금 랭사 선수 진짜 해맑은 표정 봐요. 랭사 선수 얼굴이 제일 좋아졌어요. 맞죠. 언제나 네. 이 선수가 그렇게 밝은 편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예. 보면서 저까지 행복해지더라고요. 랭사 선수를 얼굴 보면서 자 그리고 이제 깜짝 핀만 하면서 재밌는 거 하다가 많이 졌었어요. 뭐 이노베이션 선수도 이잔 선수 들어왔고 뭐 메이 조합을 통해서 재밌는 거 같은데 게임은 치네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이제는 바뀌었고 맞습니다. 자 청도 자 2연승을 하면 다시 한번 살아났습니다. 야 진무 리브 가가 몽크 니샤인데 네. 진짜 리브 선수가 진짜 뭐 소전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아 그렇죠. 소전 뭐 좋고요. 특히 진무 선수의 뭐 겐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원래 그랬잖아요. 이제 지금 특히 동부에서는 겐지를 거의 진무 선수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 거의 그 정도로 예. 본인에게 특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승수를 챙기고 있습니다. 역시 크니까 나가 있잖아요. 야 저는 저 뒤에 의자가 와 고급스럽네요. 디자인이 저거는 사실 이제 부의 상징 아닙니까? 저런 식의 앤틱한 의자들은요 보통 저런 색상 자체가 야 이건 뭐 누가 봐도 야 이거 진무 선수 자리인가 봐요. 그래 이렇게 세팅까지. 좋아요 지금 좀더 왼쪽 조금 더 왼쪽 레프트 이러면 좀 각도가 좀 안 맞는데 괜찮아요 요 정도면 경기 봐주죠. 남은 부분은 경기력으로 채워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거죠. 그리고 오늘 리브 선수가 네. 약간 좀 얼굴 상체까지 보이고 또 진무 선수는 보니까 양반 다리로 게임을 하는군요. 저자도 이제 특이한 자세로 게임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어쨌든 저러고 양반 다리라고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야 우리 말 편할 때가 있나요? 뭐 편할 때가 있긴 한데 조금 이제 힘을 풀고 할 때 저는 근데 저 그리고 미소 천사 랭사
어 지금 계속 행복해요. 지금 보세요. 어 랭사 선수 진짜 요새 예. 이거 주름 걱정해야겠어요. 요새 너무 웃어가지고. 아 지금 보면 여러분 말이 없어요. 진짜 보세요. 제 커피 한 잔 쭉. 아 이제 아 오버 치리그다. 아 커피를 먹으면서도 이렇게 행복해하는 선수. 아 그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프로게이머가 되어서 그러니까 프로게이머가 되고 뭐 몇 년이 지나더라도 이 프로게이머라는 것은 참 굉장히 좀 오랫동안 하기 좀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게 보여줘야 되는데 요즘에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요새 본인 팀의 분위기도 너무 좋고 성적도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예. 이렇게 되면요 선수들의 개인적인 품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맞죠. 네, 그거는 승리는 모든 팀들을 춤추게 합니다. 맞습니다. 네.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 이 얘기를요 다른 사람이 하면 그냥 경험을 안 해보고 하는 얘기 비슷하게 나오는 거겠죠. 하지만 전 세계 최고 유경험자입니다. 맞죠? 아 저요? 네, 그때 혹시 좀 실례가 안 된다면 연패 몇 연패까지 했었죠? 아 그때요? 작년에 그냥 1승 빼고 다 졌죠. 아 그러니까 그때 네. 아 그리고 이렇게 좀 분위기 보셨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다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연패라는 것은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선수들이랑 지금도 연락하셨죠? 한 명만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괜히 물어봤네요. 네. 자 그만큼 이게 패배 많이 하면 서로 관계도 소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한 명 빼고 다 사라졌어요. 더 슬픈 얘기군요. 여러분 이게 토요일 밤에 우울한 얘기 죄송합니다. 이런 분위기일 줄 몰랐는데 생각해봤더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분위기 반전시켜보겠습니다. 자 발리언트는 지금 행복 어지 중이고 청도도 작년에 그 청도 돌아왔습니다. 2승 4패였었는데요. 2승 5패였었는데 4승 5패 됐어요 지금. 이게 가가 선수 쪽에서 힘이 조금 빠졌는데 네. 그거를 진무와 리브가 그냥 역으로 채워줘버리고 그런 것으로 지금 연승을 해내고 있는 청도거든요. 그래서 현재 동부에서의 분위기 최근 성적으로만 보면 오히려 이 두 팀이 서울 아래 바로 항저우와 견주는 팀입니다. 그렇죠. 지금 성적도 좋고 예. 개인들의 퍼포먼스도 정말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의 순위는 이렇습니다만은 이번 미드 시즌 매드니스에서는 예. 분위기가 참 달라요. 아 그렇죠. 정말 좋아요. 네 그런 분위기를 과연 어떤 팀이 한 팀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발리언트 입장에서 기분 좋은 것은요. 아 통안의 5연패였죠. 리그 시작하자마자 리그에서 승리는 어떤 맛이야?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그 맛을 약간 좀 느껴봐야 되는. 그렇죠.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그런데 이 청도 만나면서 그때부터 지금 3연승 한 거예요. 아 그때 청도한테 한번 이렇게 예. 겪고 나서 예. 이후에 그걸 걸음으로 쭉 올라왔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뭐 나쁜 짓 했어요? 아, 왜 뭘 괴롭혀요? 뭘 너무해요? 아니 있는 얘기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제가 경기 가보겠습니다. 예, 예, 예. 저 조합은 여기서 이노베즈 선수가 속보라요. 루시우제니타? 야 양팀 다 뻔하지 않은 조합을 들고 왔어요. 예. 이러면은 청도 입장에서는 윈스턴을 필두로 먼저 다이브를 뛰어야겠죠. 자 해킹. 그걸 이놈의 아이고 야 딜라이 뒤다이 이거 케어했어요 청도. 아직 가가 아하. 야 아니 발리언트가 이런 속도의 팀이었나요? 이게 방금 이노베이션이 정말 많은 걸 해준 게 와 상대가 윈스턴으로 먼저 뛰어야 되니까 네. 이노베이션이 뒤에서 딜라인 이격시켜주고 가가 케어 안 되게 만들면서 요거로 받아쳐버렸죠. 아니 이노베이션도 지금 수면증 맞고 행복해요. 기본적인 꿀잠 자다 일어났더니 지금 화물은 계속 로프슨 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사실 이노베이션이 다 했어요 방금 한타는. 네. 자 그만큼 이노베이션 선수가 뒷라인에 들어가서 해킹하는 순간 헐레벌떡 놀라고 열심히 케어하다 보니까 가가가 물리고 그러면서 터졌습니다. 이게 앞뒷라인 이격시킨 게 정말 크게 작용이 됐던 첫 한타고 네. 사실 청도의 가가 선수의 윈스턴은 얼마 전부터 조금 많이 고전하는 듯한 많이 힘들어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매번 레킹볼로 많이 바꾸면서 결국 고전대 픽이 됐었는데 이렇게 손브라가 날뛰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노베이션 벌써 EMP 70% 가까이 채워됐고 예. 와 이지한! 아하 이게 또 방금 해킹 당하고 몽크가 뒤돌은 사이에 예 가가가 피관리 안 되면서 리스폰으로 가버렸어요 지금. 아니 발리언트 잠시만요. 이 분위기 자체가 운영도 좋고 속도가 좋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지한 선수도 최근에 폼 정말 좋게 올라왔고 네 이런 식으로 나노가 아직 안 왔거든요. 지금 청던터즈의 핵심 궁극기는 나노인데 그렇지요. 지금 나노 오기 전까지 어떻게든 견뎌내야 됩니다. 청도는 네 지금은 너무나도 편안하게 제 로봇을 밀고 있고요. 가가 또 뛰었죠. 이거 나노 사진 피갈리가 피갈리가 이거 잡아야죠. 됐어요. 근데 이러면 나노 나노 날라갔어요. 자탄 맞고 로봇을 쭉쭉 밀고 들어갑니다. 나노가 날라가면서 역으로 EMP 맞고 정리되는 청도 터지가 됐고
자, 발리언트는 이렇게 되면 체크포인트까지 가겠는데요? 이러면 1점 너무 편안하게 들어오고 네. 발리언트 입장에서는 상대방 궁극기 중에 제일 까다로운 게 나노란 말이에요. 와. 근데 그거를 써내고 한 자를 이겼다? 이건 뭐 다음 턴 비트 초월 물로 뚫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수순이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발리언트는 원하는 대로 좀 되고 있는데 레이건 변수나 펄스 변수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청두. 그렇죠. 무조건 리그의 레이건 헤드샷 또는 펄스 폭탄 변수를 봐야 되는 청두. 아, 그거 아니면 승산이 없어요 지금. 해킹 때문에 역행 빠지고 역행 빠지니까 물로 들어가요. 매섭습니다. 아 이게 사신이 지금 그냥 미드패서처럼 서로 하나씩. 아 그치만 아나 잡힌 게 더 크죠. 아 아나가 없습니다. 이걸 유진하게 달리고요. 자 이지한 자 머리 조심. 여기 서로 교환 잘 밀어내나요. 자 현재 남은 선수 4대4인데 자 가가 위험. 가가? 오 가가 둘? 오지만 너까지? 그럼 가가 셋까지? 파워슬라이드 빠졌거든요. 이지한까지 가가가 해주네요. 야 그래도 원시에프너 턴에는 묵직하게 한번 해주는 가가와 탱커는 그래야죠. 그렇죠. 궁극기 턴 때 한번 해줘야죠.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궁극기를 다수를 보유한 상태에서 밀고 들어가는 것은 청두에게 아주 희소식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예. 청두 입장에서는 진무의 펄스 폭탄이나 오버클럭 헤드샷을 노려야 되는데 지금 LA 발리언트 수비공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비트로 상대 비트 빼내고 이후 초월 턴에 몽크의 힐벤이 정말 중요해진 네. 턴이에요 지금. 자 어색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무의 펄스 폭탄! 이거 어색하죠? 그걸 해줘야 돼요. 지금 저 어색하게 나왔잖아요. 아 묻었어요. 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킬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리브 거? 저 리브. 오 좋죠? 청두의 언제나 명실상부 최고 에이스는 이 선수였습니다. 자 분열 사격. 이렇게 애매한 상황일 때마다 큰 거 하나씩 해주던 리브인데요. 그렇죠. 와 리브. 그냥 궁극기 없이. 이러면 진짜 세상 편안하게 밀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오히려 발리언트가 네. 초월과 비트가 있으니까 애매하게 궁극기를 사용하면서 들어가면 상대방이 수비공을 누르면서 반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뒤돌아서 사이드에서 템포를 먼저 잡아버리면 궁극기 누르기 애매하게 만들면서 타이밍 계속 뒤로 밀어주는 거거든요. 총대 운영이.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그것을 바탕으로 잘 밀어내고 있고요. 하지만 사진 선수의 이런 중력 자탄 어쨌든 이런 3m 차이 때문에 고생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은 발리언트 입장에서는 자탄으로 비트 뽑아내고 네. 이후에 비트나 초월 하나 누르면서 힘싸움으로 밀고 나가도 되거든요. 자 여기 자 이 자리 방을 끼고 싸우는 게 자리에게 또 중요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화물은 따로 있어. 그런데 그냥 거리 여기서? 여기 점프 예. 점프 거리 점프 볼리 먼저 올렸고요. 자 그 초월을 빼냈습니다. 이게 비슷한 발리언트? 야 그러면서 포커싱 좋아하는데요. 리브를 못 살렸어요. 그렇죠. 그치만 이러면은 이렇게 잡아냅니다. 자탄까지 다시 태어난 발리언트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보시던 매번 똑같은 조합하다 패배하던 발리언트는 잊어라. 이야 이거 좀 분위기 좋습니다. 사실 발리언트가 많이 고전을 했었던 게 그런 픽의 유동성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고전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치만 이제 그게 정리가 되면서 깔끔하게 해결이 되면서 이제 슬슬 강팀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발리언트가 현재. 자 그래서 이번 턴 그래도 궁극기를 청두역시도 좀 괜찮은 상황이고요. 이러면 원시의 분노로 비트를 먼저 빼내고 예. 이후에 펄스 폭탄이나 오버클럭 대결이 될 건데 해킹을 통해서 계속 변수를 봐줘야 되거든요. 네, 자 측면에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중 이번에 리브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지 2턴에 딜로스가 심하거든요. 소프라 네. 조합 자체가. 그렇죠. 자 질문을 계속 해킹당하면서 좋은 자리 잡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비트 먼저 찍었죠 렌타. 자 이러면 2턴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청두. 그냥 비트의 오버클럭 힘쌍으로 밀고 나가네요. 자 전단지 펄스. 그래도 물리 잡아냈고. 이러면 이러면요. 할만하죠. 이러면은 궁극기를 소모한 건 발리언트인데. 그러니까 사실도 잡혔고. 이러면 가능성 생겼네요. 총도에게 기분 너무 좋은 한타죠. 이거 너무 좋은 승리죠. 네. 자 이렇게 리브 선수가 또 한 권에 주면서 기분 좋게 밀고 들어가는데요. 이번에는 나노 강아지까지 덤으로 있는 상황이라 이거 청도 좋습니다. 이러면은 발리언트의 초월이 차더라도 나노 윈스턴으로 초월을 빼내고 이후에 리브에 그런데. 이게 소전입니다. 레이건 한방. 그렇죠. 이게 평상시에 변수를 많이 낼 수 있는 영웅 자체가 소전이다 보니까 이런 거 많이 나. 여기 오버클럭 리브. 빵. 하나 더. 끝이 아닙니다. 서로 레이건. 자 오버클럭. 너무 깊어. 거리도. 이야 정말 무서운 게임이에요. 근데 지금 볼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강화가 잡히면 균형이 무너지죠. 이런 어중간한 줄다리기는요 무조건 더 멀리까지 민 팀이 1m라도 1cm라 더 멀리 간 팀이 유리한 거잖아요. 또 서부에서는 3cm 차이로 경기가 맞아요. 승패가 갈렸던 경기도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 지금 얼추 보이고 있습니다. 몽크가 잘 잡아내면서 가가가 없는데 역으로 미는 발리언트를
바닥 쳐냈어요. 너무 성공적으로. 네, 힐밴드 좋았고요. 자, 청도 헌터즈가 자 본인의 확실한 색을 보여줬습니다. 그 사이에 가가도 합류하면서 이거 1점 들어가겠는데요. 근데 문제는 항상 1점일 때 멈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결국 이 중력자탄을 어떻게 좀 대응할지가 좀 많이 궁금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약 4m 정도의 리드를 빼앗기고 있는 청도기 때문에 예. 이번 턴 펄스 폭탄으로 한 턴 더 벌어야 되는데 볼리에 초월도 있고 궁극기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지금 로봇이 좀 오래 쉬거든요. 자, 여기 오! 지금 비라! EMP 차탄! EMP 차탄 말도 안 되게 세죠. EMP 차탄에 초월까지 누르면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 청도 궁극기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싸움이 이길 수가 없는 건데 과투자는 아닌가요? 아, 이거는 리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좋아까지는 아니지만 좀 과투자죠. 아, 맞습니다. 자, 그만큼 이 중력자탄이 있는 턴은 발리언트가 매번 이겼고 이것을 빼낸 상황에서 이제 청대 움직임이 또 중요한 겁니다. 또 리브 선수가 또 변수를 많이 봐줘야 되는 상황이 됐고 예. 이제 가가 선수 원시의 분노나 몽크의 나노까지 채워서 이번 턴 세게 밀고 가야 되는 청도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 변수를 누가 만들지 힐러군 두 개를 거의 보일 직전에 청도입니다. 이러면은 나노 윈스턴이나 예. 원시의 분노로 상대 비트 빼내고 이후에 비트나 원시 남은 궁극기 추가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이지 안에 오버클럭이 변수를 내줘야 되는 한타입니다. 자, 수레초 입장에선 자 이노베이션 재웠지만 깨어났고요. 자, 그만큼 말씀하셨던 그 변수 하나하나에 울고 웃습니다. 남은 시간 얼마 없어요? 오! 진무! 진무가 잡아내면 이거는 저 기회 왔죠? 그 바로 밀고 들어가죠. 자, 측면에서 정면지역 랭삼 비트 아꼈고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니샤의 비트가 너무 아쉽게 빠졌는데요? 자, 여기서 그냥 뭐 아끼다가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리드는 잡았잖아요. 리드는 잡긴 했습니다만은 예. 이번 턴에 한타 이후에 사신의 중력자탄 오는데 그건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자, 그만큼 이번 턴을 만약에 발리언트 가져가면 말씀하신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청두는 예. 이번 길게 한타를 그냥 화물 밀다가 한번 빠지고 궁극기를 빼내는 턴을 가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리드를 가져갔으니까. 근데 이미 그렇죠. 잡았는데요? 근데 몰래 잡아냈고 나노로 생존? 자, 리브 이러면은 유신 지금 수적으로 차이 많이 나고 리브가 야 오히려 본인이 미끼가 돼서 세계 최고의 미끼였습니다. 자, 물리자마자 나노 받고 오히려 역으로 캐리. 야, 멋있는데요? 상대방을 성공적으로 오히려 받아치면서 네. 비트를 썼는데 한타를 친 건 발리언트예요? 이렇게 되면 발리언트는 중력자탄도 아직 차지 못했고 화물에 계속 밀리고 있고요. 이번 턴 이제 마지막 한타가 될 것 같은데 네. 벌써 이러면 계속 보이죠? 이거 100m까지 가는 거 아닌가요? 자, 계속 갑니다. 이러면서까지? 이러면 100m 이러면 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2점까지 들어가겠는데요. 네, 거의 그 정도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가가 드리블할 수 있고 자탄. 사실은 자탄 코를 봤지만 아니 한 명 잡은 거로는 부족하죠. 그렇죠. 사실 이번 턴 주더라도 예. 그냥 궁극기 빼내고 다음 턴 가면 되는 청도거든요. 리드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자 초월턴에 킬을 만들어야 됩니다. EMP까지 써버리면 다음 턴 뭘로 가나요 발리언트. 그래도 아직 꿈과 희망은 아주 옅은 예 그런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만 이거 쉽진 않아요. 지금 발리언트 초반에 분위기 좋았는데 여기서 그래도 아직 일말의 여진 있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봐도 어려운 건 현실이에요. 근데 지금 청두에 원시의 분노와 나노가 거의 다 왔어요. 지금 나노 거의 다 찼거든요. 이거 막을 궁극기가 없어요. 지금 이지 안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돼도 되게 해야 됩니다. 자, 반면에 청두는 방심만 하지 않으면 이번 경기 거의 다 잡은 거예요. 그렇죠. 청두 천천히 그렇죠. 차분하게 나노 채우고 이후에 진입해도 됩니다. 혹시라도 이지안에게 머리 맞으면 이지안? 이거 모르는 거잖아요. 머리! 자, 이러면 근데 지금 방금 빠졌거든요? 이러면은 이러면 밀리 이러면 애매해지는데요 상황. 자, 궁금하지만 한 명씩 잘리다 보면요 게임 이상해질 수 있는 겁니다. 또 추가 시간에는 리스폰도 느려지거든요. 네. 자, 이러면 어느덧 자 여기서 마지막 턴 이지안 이르다 오버클럭 칠 수 있으니까 물론 말씀하셨던 필살의 콤보가 있습니다. 나노 강화제 있어요. 나노 강화제 원시 분노로 사실 이거 변수 못 내면은 가가 자 여기 리브 줬어요. 자 리브를 믿고 나노 소장 그런데 만약에 못 잡으면요 방벽 다 빠졌고 사실 힐맨 찾아왔죠. 이러면 원시 분노까지 켰고 진모 벌스 폭탄 가가 원시 분노까지 자 그래도 약간의 희망이 있습니다. 체력은 물론 요 정도면 탱커가 없어가지고 유지력에서 너무 부족하죠. 그렇지. 이것은 청두가 이기는 것이 맞습니다. 자, 스코어 1대요. 초반에 불리함을 딛고요 역시나 이런 피지컬을 믿고 또 진무 선수의 트레이서가 중간중간에만 기용이 됐었지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기용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었는데 오늘 펄스도 좋았어요. 진무 선수가 생각보다 본인에게 원래 겐지가 더 편한 선수인데 예. 트레이서로
변수 많이 내줬고 뭐 리버 선수야 뭐 항상 하던 플레이 해줬기 때문에 궁극기 없었을 때 피지컬 위주로 풀어내면서 총도가 유리해졌습니다. 네, 이어지는 승부도 더더욱 기대가 되네요. 2세트 경기로 잠시 후에 돌아오죠.
다시 돌아왔습니다. 와, 경기는 아주 치열했었고요. 이런 밀기에서의 서로 간의 소위 티키타카라고 하잖아요. 서로 간에 이제 밀기에 대한 숙련도가 생기다 보니까 또 리그를 미리 보신 분들은 확실히 운영법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지켜야 되는 그 자리. 자리할 때는 어떤 방을 끼워야 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특정 이제 구역마다 예. 그 있어요. 대표적인 자리가 있는데 한타가 맞죠? 많이 일어나는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에서 한타가 많이 일어나는 리그를 챙겨봐야 베타든지 정식 오픈이든지 미리 적응을 하시고 한타 때 이제 경쟁전에서 유리한 점을 선점해서 플레이하실 수 있단 그럼요. 말이에요. 리그를 보시면 네, 그래서 이런 픽 같은 것들도 아마 보시면 바로바로 공부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발리언트 측에서 교체가 있는 것으로 좀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와, 뭐 예상한 대로 그가 나옵니다. 그가 나오죠. 예, 마블. 이게 두 번째 전장이 네. 서클 로얄인데 마블? 그러면은 아 물론 마블 선수가 둠피스토도 되지만 시그마? 시그마로 원래 먼저 플렉스를 달았던 선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와, 가운데도 마블 선수 보세요. 야, 팀의 그 팀 그 자체. 팀의 그 날개를 달아주는 듯한. 근데 내가 바로 발리언트다. 그렇죠. 발리언트가 내가 된다. 그렇지. 내가 곧 발리언트다. 예, 라는 거고. 또 디아 선수가 참 기량은 좋았었는데 그동안 불운의 아이콘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는데요. 예, 바로 연승의 그 시작점을 알렸었고. 자, 그러면서 지금 좋은 분위기 보여주고 있는데 와, 0대 1로 지고 있는데도 웃고 있어요. 이제부터 내가 나왔으니까. 아, 자신 있다. 이제 1대1로 균형을 형이 만들어 줄게.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뭔가 설레는 듯한 웃음도 있어 보여요. 확실히 프로게이머들 이렇게 경기에 나와서 본인의 플레이를 보여주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로 청두, 이번 맵. 청두도 이제 가가에서 다이지 선수를 바꿔주면서 네. 전장 자체가 서킬 로얄이다 보니까 롱레인지 조합을 양 팀 다 준비를 해 왔겠죠. 네, 맞습니다. 역시나 서킬 로얄은요, 해보시면 아, 이 맵에서 왜 위도메이커라든가 시그마를 기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 전장 자체가 길고 높다 보니까 예. 롱레인지 조합을 많이 주로 많이 기용을 하는데 이번 또 부산 리우맵 해봤더니 거긴 막 3층 있더라고요. 막 올라가는 언덕에 와,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예. 진짜 저 처음에 하고 어디로 가야 되지? 진짜 여기 뭐 어디야? 살짝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그만큼 또 맵마당에 이런 각양각색의 또 멋진 색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베타 꼭 도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또 피아노 또 이렇게 치는 것도 매력 있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그 너튜브에서. 듣고 싶은데 한 번 더? 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라서. 맞습니다. 자, 썸머라고 제가 곡도 배웠는데요. 맞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네. 자, 경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양 팀 다 포킹 이제 롱레인지 조합인데 예. 제가 있다면 브리기테 소전 그리고 젠야타와 한조 차인데 이렇게 되면은 대치 구도상에서는 청도의 조합이 아직까지는 훨씬 유리합니다만은 네. 피지컬 좋으면 뭐 조합이고 뭐 그렇죠.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정리해드리면 발리언트는 조건부 조합이고요. 그렇죠. 자, 청두르가 한 방 한 방으로 머리 맞출 때마다 이렇게 진모와 더블 스나이퍼에 의해서 게임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확실히 이번 시즌 청두가 특히 진모 선수가 큰 도전을 많이 하고 있네요. 평소 자주 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는 픽을 내가 어떻게든 해내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보입니다. 그 팀의 유동적인 픽 변경에 대한 포지션을 진모 선수가 많이 담당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슬슬 요 자리 또 중요합니다. 그렇죠. 청도 입장에선 브리기테가 없다 보니까 예. 어느 정도 자리를 내주면서 본인들의 유리한 그런 좀 더 긴 자리를 가져온 거거든요. 와, 이런 거!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와, 이지한! 야, 이지한 선수도 이제 슬슬 이 리그가 어떤 곳인지 적응을 확실하게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러면 브리기테를 필두로 쭉쭉 밀고 나가겠죠? 발리언트! 와, 좋은 자리. 자, 고지를 잠정하고 밀고 들어갑니다! 야, 방금 이지한 선수 움직임이 되게 좋았던 게 예. 본인이 변수를 내서 균열을 내니까 예. 파워 슬라이드를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바로 자리 먹어버리고 와 디아까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이지했어요. 예, 그런 각이 나오자마자 말씀하신 대로 그냥 킬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와, 이거 파워 슬라이드 공격적으로 사용 정말 잘했고 랭사 선수도 잘 따라가줬죠? 맞습니다. 자, 디아 선수 헤드샷도 아주 매섭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점을 아주 무난하게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청두도 지금 진무 선수 본인이 자신 있던 거 예. 제일 잘하는 거 겐지를 들면서 브리기테까지 기용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저 리브 선수가 말려주지 못하며 지금 이지한 선수의 오버클락 속도 이게 또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쵸. 한 방에 밀릴 수 있는 게 몽크도 위험하고 체력 관리 이러면은 이지한 체력 체력 관리 한 다음에 오버클럭으로 밀고 들어가겠죠. 지금 이렇게 말이죠. 이지한 오버클럭. 근데 진무가 야, 바꿔오자마자 용감 있는 것도 아닌데 저 몽크 그래도 진무가 하나 킬을 만들어내고 균형
균형을 이격시켜주니까 네. 바로 본대에서 이득을 봐주죠, 청두. 자, 그러면서 부저 포커싱을 완벽하게 해주고 있는 청두 헌터즈입니다. 확실히 이런 식의 변수를 또 만들어주고요. 진무 선수의 과감성으로 인해서 다섯 명의 위치 선정이 좀 애매해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진무 선수가 이게 본인이 진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감하게 포지션을 잘 잡아요. 네. 상대방이 내가 어디에 있으면은 상대방이 상대하기가 까다로울까 그런 자리를 정말 잘 알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청두는 이번 경기 이기면 5점이 되고요. 리그 그렇죠. 포인트. 그렇죠. 그리고 이 다음 경기하는 팀들 중에 한 팀은 리그 6점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만큼 상위 라운드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양 팀에게 많은 게 걸려있는 매치업입니다. 네, 발리언트는 4연승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젠 또 파워슬라이드로 적극적으로 자, 가둬두고 들어와서 블레셋과 함께 태어 브리기트까지 양팀 브리기트. 아, 와, 이걸 지켜요? 초월까지 올리고 이러면 랭사 집결 먼저 올라오죠. 다이어트 중력 붕괴. 하지만 초월로 카운터가 아, 좀 빨리 올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집결 랭사. 그러면 아, 랭사 집결 키고 갖고. 하지만 니샤가 지금 집결 올리기에는 좀 상황이 난전 니샤를 잡아냈고 여기서 근데 켜고 싸우네요. 근데 니샤 집결 있으니까 이거는 네. 아무래도 본대 싸움에 니샤가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3대 4여도 할 만하다. 다시 피갈려야 돼요. 다시 피갈려야 이러면요. 이러면요. 아니, 시합까지. 3대 4에서 승부 걸었는데, 이러면요. 근데 뭉크? 매섭네요. 서로 완전 난전 장난 아닌데요? 네. 태지컬 싸움을 하겠다는 생각이고, 화끈한 게임을 보여주네요. 양 팀 다 북극기를 다 거의 3, 4개를 소모하면서. 확실히 리브. 보는 집에 확실히 시그마킹. 리브 갇혔죠? 1대1로 태블릿을 잡았습니다. 이야. 이러면 진무의 용감이 과연 알아도 진무가 진무 용감 할 수 있는 체력 진무 빠지고 용감 둘까지 브리기타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근데 다이시가 없어가지고 예 대치하도록 한다라면 마블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리브가 궁극기 올려줬고 이러면은 갇혔거든요 오히려. 네. 자, 여기서 이지한 다시 한번 오버클럭 만들어냈습니다. 양팀에 탱커가 없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양팀도 서로 밀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도 이런 식의 상황으로 버텨내면서 이것은 청두에게 좋은 거예요. 진무 와, 진무 선수가 순간적으로 탱커의 역할까지 해줬는데 네. 아, 마블에게 아웃이 되고 중력 붕괴 마블. 자, 올려놓고 여기서 서로 잡은 이거는 이거 약간 좀 무리수가 될 수도 있었는데요. 근데 다이지가 없어가지고 네. 그렇죠. 유지력에서 불리하죠 청구가. 저는 올려놓은 거를 쏘나 했었는데 뭐 거기는 어쨌든 잡힌 거다. 그렇죠. 이런 자신감이 있었나 봅니다. 이미 뭐 간 거다 예. 라고 하고 다른 데 딜을 넣는데 치중을 했죠. 이 두 팀 게임을 상당히 좀 재밌게 하는군요. 조금 쫄깃하게 하네요. 게다가 좀 쉼 없이 서로 파이팅을 하는데 자, 보는 재미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사실 포킹 조합이라는 것 자체가 한타가 이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원래는. 근데 진짜 양 팀 다 거의 다이브 조합을 기용하는 것처럼 치고받고 하는 게 장난 아니에요. 기세에서 지면 지는 거다. 패배다! 이런 그렇죠.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마블 선수 측면 막아주는 중 팀원들 불러오겠죠? 일단 양팀의 네. 힐러들의 궁극기 상황은 똑같고요. 그렇죠. 이러면은 양팀의 위도우가 한번 보여줘야겠죠? 대치 상황에서. 자, 디아 선수는 여기서 적외선 두시가 있습니다. 자, 상대방의 위치 콜할 수 있고요. 일단 서로 겐지와 트레이서가 화물 관리를 계속 화물 싸움을 해주고 있고요. 그치만 청두의 본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예. 진무 혼자서 화물 홀딩을 많이 할 수는 없는데 갈고리! 빗나갔고! 하여튼 초월! 자, 몰리는요. 초월 카운터! 오히려 위기는 청두! 이러면은 그 이후에 집결 싸움까지 봐야겠는데요. 집결과 중력 붕괴 싸움까지 봐야 돼요! 집결 우리도 있다! 자, 발리언트도 켰습니다! 맞집결! 자, 집결은 집결! 하지만 서로 견뎌내면 이후에 서로 중력 붕괴! 똑같이 와요, 거의 똑같이 와요! 그렇죠! 자, 이러면 이 싸움의 주인은 누굽니까? 누구의 중력 붕괴가 먼저 차냐가 관건이 니버난다! 마블! 갑니다! 일로와! 중력 붕괴 떴고요! 자, 왼쪽에 한 명 브리기테! 자, 피가 내리고 역으로 다이지 중력 붕괴! 여기서 몇 명? 캔슬! 마블! 하지만 하지만 퀸 하시면 된 거죠? 하지만 진영 자체가 예 밀고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그 선을 넘어 마블이 먼저 아웃되면서 와, 이건 진짜 강대강의 싸움 같아요. 이거 예. 상대방의 강화를 보통 이제 유하게 받아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죠. 와, 이 두 팀은요 그냥 강하게 나와? 네가 더 강해. 야, 이게 포킹 조합이 맞나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인파이팅이에요. 이지한! 요? 자, 길을 열어줬습니다. 큰 거였죠. 하지만 이 뒤에는 청두의 그가 있습니다. 진무의 용검. 자, 진무 선수 용검은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그렇죠. 자, 화물 조금이나 더 밀고 있는 이지한. 니샤 방밀! 미스났죠? 트레이서보다 뒤통수가 열렸어요. 그쵸. 진무 용검 이거! 자, 여기서 들어갔어. 자, 맺혀내고 이건까지 안 되고 이런 뭔가 초월체험이 이거 3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진영 자체가 네. 청두가 가깝다 보니까 맞습니다. 리그룹 싸움으로 간다면 청두가 유리하기 때문에 디아가 사이드에서
변수! 변수를! 아니 무슨 이게 폭행 조합 맞아요? 하나를 냈고! 예. 이후에? 자 들어가서 아 근데 힘이 많이 빠졌죠 발리언트 힘이 아 결국 이렇게 난전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리스폰 때문에 그렇죠 청도 잘 막아냈고 예, 조합 픽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청도의 초월이 빨리 쳤어요 예 볼리가 먼저 아웃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고 주밥을? 오! 자 뒤로 빠지면서 팀만 들고 함께 다시 한번 또 좋은 자리 하지만 몽크서도 초월 채워왔고 랭사도 집결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니샤의 집결 지금 91%거든요 예. 어! 근데 몰리가 아웃되면 이거 그냥 초월로 힘싸움 밀고 가겠죠 총두 네 이 정도면 3점까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을 수 있을 만한 상황 잘 만들어냈습니다 상황이 발리언트가 좋지 않아요 디아가 뭔가 해줘야 됩니다 네 자 여기서 변수 자 특히나 몰리 선수의 초월 빠르게 채우는 거 중요하고요 근데 청두는 안전하게 그냥 오는 건 받아치겠다라는 구도로 가네요 이러면 이것이 발리언트도 궁치하면서 기회 리브! 어림도 없지! 이러면 수적으로 이미 열세가 됐기 때문에 네. 그쵸 집결로 밀고 들어가고 이후에 초월로 차더라도 초월 마블을 살리면요 늦초월 차고 마블을 펄스 중력 붕괴까지 올려내면서 그쵸, 아 그쵸? 캔슬 또 캔슬 마블 이런 랭사가 집결 채우면요 집결 채웠어 아 근데 몰리가 아웃됐고 아 올리면요 올리면요 중력 붕괴 랭사 왜 이래요 아 근데 머크가 자 리브 선수 자리 좋습니다 리브 이러면 여기서 이렇게 결국 정리가 됩니다 아니 마지막에도 보세요. 10명이 싸워서 여러분 2명 살았는데 그 2명도 온전하지가 않아요. 아파요. 저는 이 포킹 조합이 맞나요 이게? 물론 마지막에는 뭐 딜 한 명씩 서로 다 바꿨습니다만 트레이서와 겐진 이렇게까지 싸움을 좋아하는 팀들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지금 양 팀 다 지금 예 무슨 화물 전장이 아니라 쟁탈 보는 것 같아요. 맞죠. 여기 2킬 여기? 어쩌다가 이거는 저는 이랬어요 혹시라도 더 명장면을 기대했거든요 갈고리나 이런 걸로 있잖아요 팀원들과 함께 하거나 그럴 일은 아닌데 이거는 진문 선수의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행동이었습니다 네. 아이고, 일단 막았으니까요 나도 같이 가! DPS는 한 번입니다 아 재밌었네요 우리는 이제 같은 팀이다 갈 때도 그렇죠. 연대 책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 정도면 사실 발리언트는 멀리까지 민 거예요. 왜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 말이 제 말이 잘못됐단 얘기예요? 아니요. 갑자기 사례가 들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그렇죠. 발리언트 사실 이 서킬로얄 자체가 3점까지 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거의 직전까지 들어간 거면 나쁘지 않게 밀었죠. 그렇죠. 이걸 수리검을 던져서 이거 피아노 치는 게 맞나요? 자 그렇게 깔끔한 소리는 아닙니다. 격해요. 자 이번에도 그 강함을 이제 청두가 다시 한번 보여줘야겠죠. 그렇죠. 양 팀 다 이번에는 포킹으로 시작을 안 하고 겐지와 트레이서를 넣고 시작을 하네요. 그렇죠. 시작부터. 자 여기서 그냥 겐지로 자리 끼고 지난번에도 이 겐지를 여기서 용검까지 한 방에 채운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무 선수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진무죠. 진무 선수가 그렇죠. 특히 요 다리. 볼터 사이드 뒤로 크게 돌아가지고 흔들어 주면서 본덱이랑 같이 밀고 들어가죠. 왜냐면 공격적이거든요. 여기. 먹혔어요. 자 여기서 오히려 잡힐 뻔했는데 이러면은 쭉쭉 밀고 들어가겠는데요? 네. 그 뒤에가 둘? 흐름을 살짝 끊을 수도 있는 그런 교두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블 랭사 살아나간다면은 예. 한턴 충분히 벌죠? 그렇죠 한번 또 화물을 비벼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 다이 선수의 또 멋진 킬 그 길을 열어주는 장면이 아주 매섭고 좋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 꺾이는 코너 부분에 이거 큰데요? 꺾이는 코너 부분에서 양팀의 위도 대결을 치열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리브가 무슨 소리냐 게임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와 리브 선수 이번 경기 뭐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와 여기 그냥 지금 1점은 리브 혼자 다 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예. 뭐 할 것도 없죠 그냥 다 잡아놨으니까 근데 리브 또 와 지하 선수도 유효탄 많았는데 그렇죠. 유효 킬까지 가지 못했고 그러니까 궁극기 게이지 자체는 디아가 더 높은데 예. 보셨죠? 쏘고 딱 뒤돌아버리는 거 이게 멋입니다 그렇죠 저게 위도우의 낭만이죠 네 또 이러면 다시 한번 몰렸고 구석에 몰려가지고 이거 재빠르게 재정비 필요해 보입니다 발리온트 네. 참 공격적이네요 재작년에 성도 보는 것 같아 그때도 성적이 좀 안 좋을 때도 이런 파이팅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해서 네. 템포를 잡고 리브! 공격적으로 해야 이런 기회 포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야, 이것이 MVP 출신이야? 와! 지금 뭐 아니, 게임을 이거 홀다 그냥 아니 이거 이런 뭐 뭐라는 얘기예요? 아니 이거 발리언트는 게임 너무 억울하겠는데요 이거? 할 거 없이 아 중력 붕괴까지? 야 2점까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발판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와 이거 2점 들어가죠 이거? 리스폰을 완벽하게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이러면은 이지안이 터치를 하더라도 이거는 시간 빼기에 불과하겠죠. 아 그렇죠. 의미가 있을까요? 아 이건 와 6분? 예 네, 의미 없죠. 거의 6분. 야 이렇게 빠를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빠를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근데 예. 지금 겐지와 트레이서 차이가 조금 있는 게 트레이서가 뒷라인을 흔드는 능력이랑 안정성은 더 좋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CC기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오버워치2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겐지가 순간적으로 튕겨내기를 통해서 탱커 역할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즉슨 그만큼 많은 어그로를 먹어줄 수 있다, 그 차이가 되게 크게 작용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어그로를 바탕으로 해서 진무 선수가 흔들어주면 다른 팀원들도 해주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발리언트 5궁이에요. 지금 중력 붕괴 먼저 올릴 5궁이요? 수 있는 턴이 왔습니다. 5궁부터 네. 필패 아니에요? 아 그건 또 아니죠. 그건 그냥 미신을 뿌립니다. 맞습니다. 미신을 풀어내야죠. 예. 궁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 게 맞아요. 아, 지금부터 지금부터 막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예요. 그렇죠. 지금도 보면은 발리언트 오우 잘 피했고 발리언트의 본대는 2층에 있고 네. 화물 관리를 이지한 혼자 하다 보니까 화물이 어느 정도 조금씩 밀리고 있죠. 여유있게 궁 두 개 그냥 빼먹고 자 겐지 와 진무용과 직접 빼냈고 자 등에게 빠졌고 어 잘 빼졌다 강착! 오. 와 마블! 어 강착! 어 근데 리버가 또? 아 그래도 요 정도면 아 그렇죠 네 자 이 정도면 확실히 이번 턴은 발리언트가 좋습니다. 오 밀치기 뭐? 어 서로 발차기 그냥 오 몰리 4킬 아닌가요? 와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오버워치2의 제나타입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네 어때요? 아, 진짜 좋던데요. 맞죠? 물러가다 여러분들이 물려요. 젠냐 여러분들 세상에 젠냐타로 낙사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어 그러니까 얼마나 꿀잼이에요. 밀고 실제 네. 데미지도 엄청 아파요. 네, 생각보다 많이 날라가요. 예. 자, 자 그런 만큼 여기서 몰리 선수가 이런 플레이가 여러 차례 나오면 이 4분도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미 2분가량 태워냈죠. 네. 발리언트.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 이길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4분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남은 시간 막으면 돼요. 우리가 네. 민고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간단해요. 그렇습니다. 잘 받아주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아 그치만 네. 이번에 발리언트가 마블의 중력 붕괴를 먼저 올린다고 하더라도 자 여기서 초월 카운터 받아칠 수 있는 거 아 근데 디아가 와 이러면 초월도 이거 어? 초월이 이거 집결? 어 근데 니샤 집결까지 올렸는데 이번 턴 지면 어? 어? 이거 총도 좀 힘들어지겠는데요 다만 다 어, 이번 턴 이러면, 지면 빠진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 이러면은 와 설마 5분의 2점? 5분의 2점? 미라클 발리언트? 저희가 지난번에 미라클 발리언트라는 별명 같은 것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미라클 발리언트 되는 그런 서막을 어 혹시... 지금 근데 총도는 예. 조금 의아한 게 예. 화물 위주로 풀어나가야 괜찮을 것 같은데 중요한 분께 또 싸워요 또 싸워요 또 아, 싸웁니다. 디아가 또 아 전투에 그냥 목말라 있습니다. 와 진짜 양 팀 다 지금 완전 갈증에 걸린 듯한 그런 한타. 네. 왜냐면 힐러공 없으니까 그렇죠 한번 들어본 건데 아, 자 여기서 도착 오. 오. 자 이렇게 됩니다. 일단 한번 열어냈습니다 총도가. 맞습니다. 또 이전에 잡아냈기 때문에 슬슬 화물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이러면 양팀의 힐러들의 궁극기가 없기 때문에 그의 용검 이번에도 가나요? 그렇죠. 자 진무 선수 거의 다 왔습니다. 이런 마지막 한타만 이기면 끝인 상황에서의 진무의 용검 어지간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삼거점 자체가 네. 이 벽이 많고 지형 깰 수 있는 지형 지문이 많다 보니까 양팀의 미도가 조금 조용하죠. 그거를 이제 진무와 이지안이 풀어줘야 됩니다 양팀. 자 그럴 때 그러면 마블 선수가 또 강창 맞춰줘야겠네요. 만약 그렇죠. 그런 상이 오면 진무 이제 질풍창 쿨타임 차면 들어갈 거거든요. 자, 날아오르기 직전 용이 3초 되기 직전 2초 여, 여기 가까이다가 1초 아닌데 아직 아닌데요. 용을 이어지는 게 누구라해 갑니다. 강창 피했고 피했고 용검 여기 브리기 템 용검 떨어뜨려 그 다음에 자! 이러면 어, 마블 이거 지금 빨리 차야죠 중력 붕괴. 아 근데 리브 아웃됐고 지금 마블 이지안 이거 이지안 마블 듀오 뭐예요? 어 이거 막내 분위기 어 이거 마블 거 같은데요 마블. 와 이걸 두 명 주고 세 명 잡았습니다. 두 명 잡힐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세 명 잡으면 되죠. 얼마나 쉬운 계산입니까. 이야 마블 이지안 예. 오 이거 5분의 2죠? 엄청나죠 미라클 발리언트. 어 자 5분 한 10몇 초 있었나요 원래? 5분 40초. 아 5분 40초? 예. 자 미라클 발리언트 거의 6분가량을 태우기 직전? 그렇죠 이러면 네 막아내면 그만이다. 시간이 얼마 남든 무슨 상관이냐. 그렇죠 이거죠. 이런 청들은요
이런 소위 굴욕적인 상황 만들어지면 안 돼요. 맞습니다. 야, 5분 40초를 못 뛰는 팀이 있대. 어딘데? 우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후에 경기까지 멘탈에 지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자, 다시 한번 이 자리 몇 번째 온 겁니까? 일단 자리를 밀어내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청도가. 네. 자, 그래서 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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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이후에 타이즈의 중력붕괴 또는 니샤의 집결 밀고 나가야겠네. 집결 먼저. 양팀 다 지금 힐러들의 구급기가 있거든요. 아니 이러면 기다리면서 궁 하나 빼고 집결 랭사. 오히려 지금 디아의 제각이 좀 더 안정적인데요. 자 이러면서 하지만 디아 살짝받고 집어. 자 집어 길을 열립니다. 이후에 단전 자 여기서 붙어서 단전 몽크 초원도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안 되는 것 같고 이러면 4대3. 아 그치만 다이제 중력 붕괴 마무리. 아 못 끌었고 자 올려주면서 자 마무리 잡아야죠. 마무리 잡아야죠. 마블. 잡았고 아웃 됐고 이러면 누르만한 거 아닌가요? 이러면 할만하죠 지금? 체력관리 체력관리가 안되고 있는 발리언트야 지금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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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식 진무 이 정도면 될 것 같은 분위기 이나요? 2m도 안 남았는데 네 자 비벼야죠. 이렇게 뚫어내면서 와 쉽지 않은 경기였었는데요. 결국 청두가 승리 가져갑니다. 리부트 힘들었나봐요. 이런 모습 처음 봤어요. 두 팔 든 적 본 적 있으세요? 아 두 팔 든 리브 야. 선수 이두 바꾼이 예. 상당한데요? 그렇습니다. 막 스트레칭을 해야 될 정도로 예. 몽크 선수도 마찬가지고 야, 그만큼 너무 유리했었는데 2점까지 좀 지나치기 쉽게 줬어요. 2점까지는 진짜 리브 쇼가 네. 펼쳐지면서 일방적으로 밀렸는데 3거점에서 정말 잘 막아냈습니다만은 결국 끝에 가서 궁극기 사이클이 모자라서 밀려버리는 발리언트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청두는 청대 본연의 힘을 보여줬고요. 발리언트는 과연 반격을 할 수 있을지 다음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와, 정말 그 문창식 해설이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조합이 이렇게 싸우는 조합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식의 말씀을 여러 차례 해주셨습니다. 예, 그만큼 치열하게 양팀 모두 이런 기세라는 측면에서는 뒤처지지 않은 모습이었었는데 야, 근데 하지만 리브의 그 위도우메이커가 좀 소위 오피였고요. 네, 진짜 그 리브의 미도우가 1, 2거점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뚫어주지 않았더라면은 전두가 졌을 거예요. 네, 거의 그 정도의 기세였어요. 진짜로요. 네, 그만큼 밀리는 상황에서도 본인들의 것을 해냈었던 발리언트의 모습이 나왔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스코어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청도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한 세트만 따내면 되는 건데 양팀 모두 선수 교체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지금 발리언트는 마블에서 사신 이지안에서 네. 베키. 오 베키? 오. 베키 선수 또 좋은 기량 보여줬었거든요. 킹오브 그렇죠. 클래시에서. 그리고 청도에서도 다이지 선수가 가가 선수로 교체가 되면서 다음 경기를 위한 이런 필살의 조합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 발리언트는 졌지만 잘 싸웠다는요. 프로게이머들에게 아주 가끔 들어야 좋은 말이지. 그렇죠. 아주 가끔 들어야죠. 그런 얘기는. 그렇죠. 지금 예. 심지어 청도와 발리언트 이 두 팀은 지금 너무나도 많은 게 걸려있는 매치다 보니까 저짤싸 이거 안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세히 함께 보세요. 이 다음 경기하는 팀이 상하이랑 퓨전인데 이 두 팀 6점이에요 리그 포인트. 그렇죠. 그렇다면 이 두 팀은 아마 이거 발리언트가 이겨라. 아. 그러면 두 팀 모두 어중간하게 4점 4점 되니까 여기서 청도가 이기면 5점 되니까 이 다음 경기 그 두 팀은 지면은 한 팀 6점으로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 경기가 예. 상하이와 퓨전의 경기인데 이 경기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요. 보기 싫어도 다음 경기니까 기다리고 있겠죠. 아, 무조건 봐야죠. 자, 이제 그래서 킹스로 왕의 길에서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 청두가 이기면요. 청두는 남은 경기 3경기인데 리그 포인트 최대 7점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백희 선수가 그쵸 킥 오브 클래시 때 왕의 길에서 에코 정말 잘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치 포인트 상황에서 백희 선수를 기용하는 그런 전략을 들고 왔고 청도 헌터즈는 이제 기존의 가가 선수 많이 제일 많이 썼던 조합을 들고 왔습니다. 좀 익숙한 조합을 좀 꺼내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줄을 잘 맞춰서 선을 잘 지키는 모습 아 좋습니다. 저런 것도 경기 시작 전에 저런 거 하면 재밌. 저도 저런 습관이 하나 있어요. 아 뭔데요? 루틴? 저기 왕의 길 이제 저기 호텔 방 앞에 화단이 예. 있어요. 중간에 아, 예, 예. 여기 예, 옆에 예, 예. 화단인데 예. 그 사이에 점프를 하면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툭툭툭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쓸데 없죠? 아니 너무 좋은 얘기인데요. 와 등이대 영양가가 너무 넘치는 걸요? 와. 네 경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진 선수면 역시 자리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발리언트 자리아 아나 브리기테 기용하면서 부킹 조합 들고 왔고요. 네. 청도는 반대로 아나 제냐타 기용하면서 윈스톤 조합 들고 왔죠. 네. 좀 사거리 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역시 니샤 선수의 생존과 자 몽크 가가 선수를 지켜주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러면 몽크 선수의 제냐타를 물만한 영웅이 없다 보니까 발리언트가 네. 몽크 선수가 상당히 프리하겠는데요. 혹은 또 체력이 빠진 반대로 발리언트의 광선 주름 방패 진출. 야 이거 제코요. 오오오 디아. 야 이거 헤드샷을 그냥 헤드로 그냥 꽂아버렸습니다. 디아가 사이드에서 길이 확실하게 열렸네요. 지금 사신도 지금 올라갔어요 지금. 공중전환 박스 타고 올라갔어요. 이러면 진양 붕괴됩니다. 아 역으로 지금 가가가 다이브를 뛰어봤지만 예. 이미 본대가 터진 상황이라서 추가적으로 이득을 보긴 힘들죠. 확실히 발리언트가 참 연습을 하면서 패배하더라도 자신감이 생겼네요. 여기 그렇죠. 죽기 직전 시간 벌기용이고 그렇죠. 혹시 윈선일 때 에코가 온전히 떠있으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진짜 싫어요. 맞죠? 광선 좀 몇 대 마치나 빠진 상태에서 그렇게 해도 죽잖아요. 진짜 와 에코 윈스턴 할 때 예. 윈스턴뿐만 아니라 탱커 할 때 에코만큼 진짜 짜증나는 존재. 아 너프 해야 됩니까? 네. 아 그렇군요. 네 진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DPS 입장에서 너프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아 아니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이런 게 입장 차이. 여기. 이거 추가적으로 정리되면 안 될 텐데요. 리그로 빨리 해야 됩니다. 청두. 이러다 뭐 3점까지 가겠어요. 자 계속 미라볼 치면서 딜을 넣어주고 있는 발리언트인데 그러니까 네. 미라클 발리언트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발리언트 킥 오브 클래시 때 어땠어요? 5세트까지 다 끌고 가 마지막에만 무너졌지 5세트까지 정말 그렇죠. 많이 끌고 갔거든요. 네. 저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청두는 자리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본인들 유리한 자리 선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와 반대로 발리언트는 본인들이 포킹 조합이니까 네. 앞에서부터 두드려주면서 시간 다 뒤에서 사이드로 돌아서 청두 리브. 아, 그 역시 리브. 없는 각을 그냥 옆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이드 플레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떤 조합에서도 네. 한조, 뭐 소전, 위도우는 그게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 위도우가 그런 자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죠. 위도우가 갑자기 뜬금없이 사이드에서 한 방 빵 터질 때 그때 그냥 균형
진영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식의 플레이를 이번에 리브의 소전이 보여줬습니다. 어느덧 오버클럭을 많이 채워냈고, 자, 하지만 발리언트는 궁게이지 상황이 굉장히 좀 훌륭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청두 입장에서는 나노 윈스턴 또는 나노 소전으로 들어갈 텐데, 네. 그러면은 발리언트 입장에서는 나노 에코로 공격적으로 치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나노를 살리는 용도로 쓸 것이냐, 그 선택의 차이가 있겠는데요. 와, 니샤 몽크 뭐 지금 직전스케요. 젠제타 복제 발로 차죠. 하자, 하자, 하자. 발로 차죠. 좋아, 이게 젠제타 유저가 아니니까 발로 차는 게 패치될지 몰라요. 아, 맞아요. 밀쳐야 되거든요. 발로 참 밀리는데. 자, 가가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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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노 추가적으로 이어가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나노죠. 발리언트 안 빼거든요. 오, 이러면 오, 오히려 조금 빠져요. 살아 나가죠. 초월도 아끼면서 이러면 케어가 됐고 이후에 정비 이후에 한 번 더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자탄용 연계가 있다라면은 아, 초월이 어, 근데 초월 빠지면은 오히려 호재일 수 있겠네요. 이러면은 다음 턴 자탄용 연계 어떻게 막죠? 그렇죠. 최강의 그 기술. 자, 이게 마지막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래도 청두는 청두인 것이 그 리브의 시작부터 시작을 해서요. 오, 가가와 니샤 연계가 상당히 좋네요. 이제 블랙던턴을 어떻게 한번 끌어냈다라는 게 정말 큰 오! 와, 뭐, 몽크! 정말 큰 거고, 이렇게 되면 이번 턴은 청두 헌터즈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자탄용을 최대한 가가만 묶이고 이후에 뒷라인의 펄스 폭탄이라든가 리브의 오버클럭으로 변수를 봐야 되는데요. 자, 어, 오히려 퍼진 좀 아쉬웠고요. 그렇죠. 자탄각 안 주려고 지금 재웠어요. 이런 오면 한조 오면 한조 오면. 아우. 와. 이런 말씀하셨던 그 환상의 콤보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 콤보. 네. 뒷라인 거리 벌려야 돼요. 청두는 지금 같이 묶이면 안 돼요. 아, 이렇게 되면은. 오. 오. 일단 분열 사격. 분열 사격으로 한번 밀어내주고요. 네. 화물 좀 밀다가. 자, 5대5일 때 그 한 방을 노릴 거예요. 이후에 지금 가가가 데미지를 맞아서 나노 네. 파밍을 하고 본인은 혼자 자탄을 묶이고 나노로 케어가 되는 그런 거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두세 명이 묶이는 각이 나오면 바로 사용을 할 겁니다. 지금 딜라인까지 진입을 했어요, 사실이. 자, 오히려 역으로 좀 물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 디아! 계속해서 자리를 내주다 보니까 네. 디아의 지각이 프레지잖아요. 자, 자탄 사용. 잘 묶었죠? 너무 깔끔하게 묶었고. 와, 이렇게 완벽하게 상대방을 모두 제압해냅니다. 이게 사신의 자탄이 있는 걸 청두 헌터즈도 알다 보니까 네. 묶이지 않으려고 자리를 계속해서 밀리게 돼요. 맞아요. 또 바꿔주고 이것저것 흩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아 선수의 뒤각이 자연스럽게 열리면서 많은 변수를 봐줬고, 사실 가가 선수가 네. 앞에서 홀딩해주면서 나노를 빠르게 채워서 이제 사신의 그런 진입을 막아줬어야 되는데 너무 안정적이게 하다 보니까 자리를 다 내줬죠. 자, 그리고 가가 선수 원시분에 있고, 자, 디아 혹은 진무 누가 더 변수를 만들까요? 자, 백기 선수의 복제 또 어떻게 사용할지 궁금해집니다. 케어가 됐고요. 자, 복제 있고 그러면 가가 원시분으로 먼저 들어가는데, 하지만 체력 빠지면 바로 에코가 봅니다. 관리가 니샤.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원시분으로 이득을 크게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 구도에서. 잘 떨어뜨렸죠? 어그로 분산만 시켜주니까 본대에서 깔끔하게 호응해주면서 정리가 와, 치고까지 뭐 아주 좋은데요, 가공을. 퍼스라이드 삑 났어요. 잘못됐다고요? 미스가 났어요. 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 용어 좀. 경고해요, 삐에요 지금 경고. 네, 자, 백기. 자, 나노 받고 들어가서 나노 에코로 정리. 몽크 잡아낼 수 있나요? 딜은 좀 잘 내지 않고요. 자, 역으로 나노 윈스턴 다이브. 자, 그것을 원시의 문으로 복제 만들 수 있을까요? 근데 체력이 300! 자, 그래서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이거 너무 기분 너무 욕심인데요, 이거? 이러면 그 초월 있으니까 몽크. 그렇죠. 자, 아직 기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월 턴에 추가적인 이득을 보지 못한다면 사실은 자탄이 오는데요? 자탄이 찬다면 이제 고에너지인데 사실 케어가 되면 케어가 됐고요. 자탄이 왔다고 봐야 되고요. 심지어 진무까지 잡아냈고 이후에 이런 미라클 바이언트 될 수 있겠는데요? 자탄까지 묶어 호응이 자탄이 사실 딱히 안 됐네요? 예, 제대로 못 묶어 나갔네요. 리브가 둘! 이러면 자, 수비가 되는 분위기. 그러면은 막아냈는데요. 네. 좀 급하게 사용이 됐나 봐요. 그 자탄이 화물에 들러붙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었는데 여러 명이 묶였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오버워치 투여하면서 자탄의 범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리그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좀 급한 상황이 좀 됐고, 반면에 청두는 안정감을 챙겨주면서 자, 3점까지는 이번에도 허락하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궁극기 야, 화살이 두 방 다 제대로 들어가네요. 머리에 정통으로. 예. 자, 그래서 리브 선수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그리고 가가를 던지기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턴에 가가의 용의인격 지금 쓰나요? 잡았는데요? 깔끔하게 네 이격시키고 이후에 윈선 자 묶어놓고 하지만 사실은 반격입니다. 아, 갇혔거든요 지금? 발리언트? 나도 썼어요 발리언트?
여기서 나노. 이거는 너무 안 좋은 구도로 가는데요. 다음 턴에 이렇게 된 청도는 나노 있고요. 자, 여기서 오버클럭도 있고 초월도 찰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지금 기동성이 좋지 않은 발리언트라서 앞에서 하면은 급해지는 건 발리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가 적극적으로 앞포지션 네. 잡고요. 이렇게 되면 오늘 이 가가 선수를 날뚜리같이 막지 못했었는데 앞경이랑 포지션, 비슷합니다. 리브 숨어서. 뒤에서 네 뒤에서 봤거든요. 한조 여기서 변수 한번 제대로 만들어주겠다. 자, 앞을 보고 급하게 들어갈 때 뒤를 돌리는 지금 나노 윗선 들어갔거든요. 가가 어디? 실세, 아니 어디 어디에요? 오. 자, 전방에서 자 가가 방어주 한조 이격됐는데 바로 물어주죠. 포커시. 자, 이러면 자 티아 근데 거점 터치 일단 거점 터치 됐는데 티아 네. 아웃이 되고 자 이러면 오버클럭 랭탕 아직 변수는 있습니다. 랭탕 오아 이러면 여기까지 자 앞경기와 비슷한 흐름이 나오면서 자 청두의 이런 뒷심 뭐 뒷심의 발리언트 말씀드렸는데요. 청두의 뒷심이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황하지 않고 3거점에서 예. 한번 끊어내자마자 본인들의 유리한 템포로 계속해서 굴렸어요. 반대로 발리언트는 자리아를 기용하다 보니까 조금 수동적인 그런 조합이다 보니까 기세에서 어쩔 수 없이 밀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템포를 계속 좋고요. 그렇습니다. 자, 발리언트가 기세를 잡는 줄 알았었는데요. 예, 청던터즈가 중간중간에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이런 대단한 저력을 보여주면서 자, 기분 좋은 마음을 해줬습니다. 오. 자, 이 팔은 굉장히 훌륭했었고 한 방 더. 와. 신궁이었어요 거의. 방금은 이제 또 총화살의 쓰리쿠션으로 네. 제네터를 잡아냈죠. 자, 여기서 뭐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좀 많은 것을 소모했었고 자, 아쉬웠던 것은 사실서죠, 그죠? 여기서 자탄을 사용했는데 공기 파워슬라이드 네 제대로 안 걸렸네요. 심지어 그 사이에 가가 선수가 핑퐁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화물 후진을 해주고 자 무빙 리큽이다 리브. 역시 이런 리거분들은 총은 다 다주잖아요. 이런 움직임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확실히 좀 잘하는 선수들 보면요 그냥 감탄밖에 안 납니다. 저 순간에 조금만 침착했더라면 경기 양상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그쵸, 급했어요. 그래도 발리언트 괜찮게 밀었습니다. 자, 앞서서도 이렇게 괜찮게 밀었다가 리브 선수에게 그냥 머리 맞고 2점까지 헌납했었잖아요. 맵은 맞습니다. 다르지만 그렇죠. 서킬 로얄 똑같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번에 또 진무 선수가 처음부터 겐지를 들고 나왔어요. 아까부터 겐지 용검 들 때마다 1검씩은 계속해서 해줬던 진무거든요. 예. 자, 이러면 자, 그만큼 위기 상황입니다. 최근에 3연승을 하면서 리그에서 대단한 활약을 좀 해주고 있었던 발리언트인데 청두는 한 팀에게 2연패할 수 없다! 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흐름이에요. 일단 디어 발리언트는 또 포킹 조합을 들고 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자리 싸움에서 어쩔 수 없이 어려울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그래서 방어를 끼고 싸우면서 사실은 일단 체력을 온전히 있게 오!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신고 피갈리 듣고 한번 밀어냈습니다, 자리는. 네, 이러면 요구야 오! 지금 가가 위기! 포커싱! 와! 체력 빠지면요 그냥 그래도 디아가 방역하게 했는데 그래도 호텔에서 변수를 보긴 봤지만 이 정도는 이미 네 이미 균열이 난 거죠. 그렇죠. 가가 선수 사실 가가 선수가 죽더라도 저렇게 포커싱 해내서 킬까지 만들어낸다면은 네. 뭐 얼마든지 죽어도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의 흐름은 이 가가 선수가 진다라는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필드로 밀어붙이는데 발리언트가 그것을 당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번 경기에서는 가가 선수가 급하게 혼자 조금 급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은 팀원들이 다 같이 합이 정말 잘 맞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다시 한번 또 리브 선수가 측면에서 자, 리스폰을 망가뜨릴 수 있는 상황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청도원터즈 나노 벌써 찼죠. 네, 이러면 오늘 뭐 실패가 없었던 가가 던지기. 그렇죠. 안 할 이유 없잖아요. 그렇죠. 뭐 나노를 진무한테 줘도 되고요. 그것도 좋죠. 가가한테 줘도 되고요. 지금 선택사항이 네.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뭐 소절에게 주는 경우들도 더러 있고 그렇죠. 뭐 진무 줘도 뭐 실패는 거의 없으니까요. 일단 지금 두 번째 코너까지 일방적으로 화물이 가네요. 네. 자, 이러면 자 가가 체력은 빠졌지만 리브 승리 수류탄! 먼저 들어가죠 가가! 자, 오늘 최고의 승리 패턴입니다. 킬까지 이어지나요? 7년 한계 이격된 사실을 잡아내고 이어에 랭사까지 한 명 더? 랭사 나도록 케어했고 이러면 그치만 백기코 이미 균열이 너무 많이 났고 그리고 원시문을 켜지면 못 잡죠. 이것도 이것점까지 프리패스로 들어가나요?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제가 한 10분 한 20분 전인가 이 장면 똑같은 걸 본 적이 있어요. 아하. 조금 맵의 분위기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그렇죠. 색깔도 이게 예 시간도 9초 차이밖에 안 나요. 그때 5분 40초에 기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46초 5분 49초 5분 49초 세상 이걸 막으면 진짜 기적입니다. 전례가 없을 정도의 기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발리언트가 자리아를 기용하면서 전형적인 받아치기 조합인데 네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네, 한방 변수가 있는 것이 없다면 지금 백히지 디아곤에서 변수가 너무 안 터져요. 그렇죠. 자, 여기서 밥까지 던져지는데 자탄 썼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주얼로 자탄 카운트 쳤고 립까지 케어가 되면서 네 오히려 역으로? 자, 그래도 이럴 때 자리아가 좀 세거든요. 그렇죠. 여기 지금 자리아 고에너지일 텐데 네 와 그래도 딜라인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득을 보기 힘든 청두고요. 그런데요, 나노용 검인데요. 어허. 자, 여기서 청두의 최고의 승리 패턴, 이거 거의 뭐 이 원 패턴만 밀어붙여도 청두가 강팀이라고 뭐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제 다 왔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은 나노용 검에 그래도 사신성사의 주능 방벽으로 카운터만 잘 친다라면 예.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많이 어렵죠. 네, 해내야 됩니다. 그걸 해내면 흐름 바꿔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미라클 팔리언트가 되어야 되는 턴이에요 이번 턴. 자, 좀 청도 어림없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노용검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뒷라인 교환을 보더라도 백히 복제로 뭔가 이득을 봐야 되는데 그 전에 기아가 잡히면 나노용검 여기서 나노용검 1배 1배. 아, 이건 뭐 막는게 불가능하네요. 이러면은 화물 밀리면서 앞에 유리한 자리를 가가가 먹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자, 여기서 일단 화물을 비벼야 되는 거고 그래도 복제를 있습니다. 복제 있습니다. 그래도 백힙 복제로 화물 홀딩 한번 해주고 네 몰리의 나노로 사신 케어 해준다라면은 네 그렇죠. 나노 줬고요. 그렇죠. 화물 홀딩 해주고 백힙가 그 이후에 자탄을 채워내야 되는 사실인데 그렇죠. 자, 진무 체력이 잡아냈습니다. 몰리 그 진무 끌어냈죠. 이러면 한 명을 잡아냈으면 괜찮은데요? 이러면 나쁘지 않은데요 상황? 사신도 그쵸. 자탄 채우고 있고요. 자탄까지 왔고요 사실상. 자, 이러면 주름 방벽. 근데 가마보지 분으로 변수를 한 명을 오늘 가마 파이트 넘칩니다. 사실 갔어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스코어 3대0 청도원 터집니다. 한 팀에게 두 번의 패배는 없다. 저 어떻게 보면 청도원 터즈를 잡아내면서 연승 가드로 달렸던 발리언트인데요. 연승의 시작이 됐던 팀에게 연승이 끊겼습니다. 본인들이 뿌린 거 본인들이 예. 거둔다. 예. 나는 청도 청도원 터즈 3대0 스코어도 그렇고 경기력에서요 가가 선수가 윈선을 할 때 이 정도의 카리스마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경기력이었었고 발리언트는 일거점 대치에서 이런 좀 아쉬운 것들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은 시급히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사신 선수를 기용하면서 사신 선수가 아니라 자리아를 기용하면서 조합 자체가 느려요. 맞습니다. 느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먼저 턴을 내줄 수밖에 없는데 사실 받아친다는 것 자체가 많이 불리해요. 받아치려면 정말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이 받아쳐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힘들죠. 네, 훨씬 더 고난도의 조합이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리그 초기에 굉장히 유행했었던 그런 조합 중에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자리아와 특히나 이제 에코기용. 하지만 이 두 명 모두 킬보다 데스가 많을 정도로 청도원 터즈가 그만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이런 좋은 상황을 만들었고 이렇게 되면 이 다음 팀들 여러분 비상입니다. 지금 청도원 터즈가요 리그 포인트 5점으로 올라왔고요. 이러면 3위 4위에 있는 상하이와 필라델피아 퓨전이 각각 6점인데 한 팀은 그대로 6점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라면은 지금 여기 중위권에 네. 경우의 수 상당해집니다. 예, 전문용어로 뭐 킹우에서 이런 얘기 하는데요. 예. 이거 이번 다음 경기 지는 팀은요 그만큼 위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 어떨지 또 그리고 오늘은 3대0이 맞네요. 아, 그러게요. 네, 다음 경기는 어떨지 또 기대가 되면서 다음 이번 경기. 예, 이번 경기는 참 리브. 리브. 근데 리브는 진짜 이 서킬로얄에서만큼은 원맨 캐릭. 거의 리브 선수의 안방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너무 편안한 경기력. 네. 물론 이것점까지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팀원들이 뭘 안 해도 될 정도로 게임이 끝나 있었어요. 리브. 그리고 여기서 한번 끊어줄 때 이거. 사이드에서 리브 선수가 이렇게 한번 그 꽉 묶인 매듭을 풀어주는 것처럼 이게 정말 크거든요. 그럼요. 엉켜 시타리를 아주 쉽게 풀어주면 팀원들이 가야 할 방향이 굉장히 좀 간단 명료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68킬. 와우. 자, 21,000딜.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경기에서 위도우메이커도 상당히 좀 많이 했습니다. 위도우메이커 스탯이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요. 치명타가 몇 퍼일지. 그걸 좀 보고 싶은데 일단은 오늘 소전 뭐 말해 뭐 합니까? 리버 선수 소전이고 뭐 다들 아시잖아요 이제. 네. 선수가 잘하는 거. 그렇죠. 자, 그만큼 그 실력을 좀 보여주면서 자, 기분 좋게 오늘 3대0으로 승리를 해냈고요. 청도원 터즈 작년에 상당히 동부에서 아주 강한 팀으로 계속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5승 5패를 해내면서 승수도 이제 3연승 이제 5할 때까지 올라왔네요. 그리고 세트 득실도 이러면은 플러스 2점으로 네. 그렇죠. 올라왔죠. 드디어 양지로 올라왔습니다. 세트 득실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순항을 시작했고 발리언트는 아쉽지만 미라클 발리언트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하지만 그 기적이 오늘 좀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리그 경기에서 모두 이기더라도 6점인데요. 그렇죠. 6점이라는 것은 사실 상위 라운드로 올라가는 것은 다른 팀들이 전부 막 이상하게 얽혀야 만약에 이 4위 자리 싸울 수 있겠지만 거의 현실적으로는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 다른 팀들이 이제 승을 하나도 못 챙겨야. 그렇죠. 사실 기도메타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제 그런 게 조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지만 끝까지 하면서 리그가 끝날 때 최종적으로 우는 팀이 어떤 팀인지 모르는 거니까요. 더욱더 또 큰 활약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남은 게임이 이제 하나 있는데 상하이 드래곤즈와 필라델피아 퓨전의 대결입니다. 그렇죠. 어떨까요? 아 최근에 상하이 분위기 정말 안 좋죠? 안 좋죠. 예. 반대로 필라델피아 퓨전은 뭐 어제 경기에서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내용 자체가 그렇게 깔끔한 승리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불안했어요. 예. 뭐 두 번 따내고 그 다음에 역전 당하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렇죠. 이 시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지 않을까. 양 팀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해주는 매치가 오늘이 아닌지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대결은 어떨지 여러분들 가장 많이 또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잠시 쉬었다가 이어지는 이 대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워치 리그는 공식 트레이딩 카드인 어퍼덱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오버워치 리그 공식 음성 채팅 프로그램인 팀스피크와 함께합니다. 아 나도 베타 하고 싶다고. 방법이 있어 친구야. 옵직2가 하고 싶다고? 오버워치 스쿨 토너먼트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새로운 학교는 언제나 환영이야. 유행어 따라하지 마세요. 예? 항저우 차지는 제 겁니다. 열받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거는 아, 상대방의 그러한 특허 같은 것들 이런 거 지금 뺏지 마세요. 지금 아, 열까지 받으신다고요? 예, 제 거예요. 항저우 차지.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 그거 한번 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 재밌게 주는데요. 그때 항저우 차지랑 LED 글래디에이터즈 이거 두 개로 해가지고 제가 몇 달 우려 먹었습니다. 아, 한 번. 아직 힐도 핀? 어려워. 발만 적었죠? 아, 이럴 수가. 이러면 이거 정리 못하면 화물 아 화물 아 들어갔어. 아니 이게 뭐예요. 아, 제목고 제 영대 90 그냥 두 번 해도 발발자 안전은 발발자니. 아 이거 이만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속이 답답해서 정신이 반쯤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신경을 많이 했어요. 오늘 6점도 가고 5점도 가고 어 그러네요. 세 번은 거점을 그쵸. 버리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청도 왜 그러는 거예요. 청도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집결을 썼을 때 힐벤 때 막 혹은 리브가 집결키 빈 다음에 머리를 아 그거밖에 없군요. 서울이 웬만하면 안 집니다. 추가 시간이 떨어질 수 없어서 집결의 속성체이거든요. 네. 그렇지 여기서 벌써 아, 목표가 목표가 아 그리고 힐벤 얘기했던 그 힐벤 나잖아요. 발전된대요. 야 서울 밀기 전장에 귀신이 붙었나요. 그렇죠. 특히 이 자리 항상 이 자리 그때도 이 자리였어요. 똑같은 자리. 아 이게 누가 봐도 유리한 상황인데 경기 끝 경기 이대로 끝납니다.
서울 팀에서는 그렇게 좋아할 만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이제 맵의 명소가 하나 생겼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아, 아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서울의 이제 그곳 거기 네. 우회전길 네, 그곳에서 앞으로는 서울로 혹시라도, 정도로 서울로 예예 네. 예, 그거 좀 인정하겠습니다. 궁금해지는데 오랜만에 물어봐도 될까요? 오늘은 진무 선수가 POTM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좀 기대하면서 혹시 저는요? 네. 저는 원래 항상 생각이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혹시 책임을 정말 같이 나누겠다는 건가요? 아 지금 빨리 말씀해 주세요. 뭐, 뭘 말해요? 아, 빨리 말씀해 주세요. 나 어떤 선수가 있었죠? 앞에 써 있는데. 선수 명이 6명이네요? 아 빨리요. 선수. 아 진무라고 생각했죠 당연히. 자 다음엔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다음에는 다음에는 네. 무조건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뭐 대단하네요. 환경에서도 제가 이런 걸로 여러 번 물어봤었는데 저에게 최초로 물어보는. 아, 다음에 그럼 제가 저 끝나고 집합. 저 집합이라뇨. 저 한 번 해본 적도 없잖아요. 네 다음에 할 때 저에게 물어보세요. 오, 저는 오. 무조건 맞춰요. 오. 아니 저도 맞췄어요. 아, 잘했어요. 아, 좋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당장은요 소전을 하지 않으면 손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메타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선수의 인용을 해보자면은 누군데요? 네, 서브팀인데 다른 팀들은 이제 기존의 소전을 기용하지 않고 탄조라든가 애쉬라든가 위도우를 계속해서 기용을 하다가 이제 소전을 기용하는 팀들에게 스크림 조금 박살 나니까 네. 헐레벌떡 소전을 연습하더라. 지금 메타에서 소전 연습 안 하면 바보 취급을 당하더라. 그렇죠. 라고 할 정도로 현 시점에서 소전이 상당히 좋거든요. 오, 다 아는 얘기네요? 아니 아닙니다. 아 계속 좀 하시고요. 아 예예. 아 소전이 그만큼 세니까 지금. 나 왔고 나도 안 꼈고. 오? 파티 패션. 오! 떨어졌다야! 벌써 왔어요. 이상하게 빨리 왔습니다. 나노! 나노 라이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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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다시 C9이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이게 또 무슨. 아 채팅에 펠리칸. C9 아니거든 멍청아? 미안해. 보통 이제 이런 다른 맵에서의 민스턴 기용 거의 없어요. Nope. 네, 그래서 투파도 좋고요. Nope. 그런 거기 때문에 대체로 그것이 정답의 근사체 가깝거든요. 열쇠 딱. 감정적이진 않겠죠? 감정을 좀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Where are you? 지금 왜 붙여 있는 거 알아요? Hello. 봤어요. 뭔가 봤어요. 봤어요. 트레이저랑 같이 밟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오! 오! 아, 이게 얼마나 재밌을까요? 한마리의 고라니처럼. 이러면 들어갈 준비 하겠죠, 표정. 오! 와, 벨로스레야. 제너 테스트에는 좀 아쉬운 장면도 있었는데 이 발차기부터 갑자기 각성을 보여. 여기서? 우와! 넌 못 지나간다. 아 이것이 오버워치2의 제네타다. 아까 좀 예, 무릎 앉았어. 좋았습니다. 장지수에서는 이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심지수님 칼퇴 불편하네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어제 근데 네, 지금까지 자다 네. 일어났으면서 누가 연장지수래요? 사주로 한번 봐봐요. 저는 오늘 좀 칼퇴를 합니다. 시점입니다. 네. 배탈 때 제가 제네타 많이 해봤거든요. 와우. 제가 해도 세더라고요. 소전은 어땠어요? 소전은 어려워서 못하겠더라고요. 우클릭이 안 맞습니다. 근데 들키나요? 아직까지는 이러면 누가 보면 그게 병인 줄 알아요. 돌인 줄 알아요. 누가 보면 안는 그게 돌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목적으로 봤을 때 감정적인 거 아닌가? 죄송한데 지금 100% 접근을 해야 돼요. 짝이다. 여기 잡히는 거 딱인데.